코케. 찍어 차준 공. 띄웠죠. 슈팅.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잘 막아냈습니다. 슈팅! 골! 여기서 동점이 됩니다. 하하, 이 경기장의 열기가 중계석까지 전해지네요. 디마리아, 수비를 따돌리고 차분하게 골을 기록했습니다. 방금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좋은 상황에서 슈팅하는 일이 축구에서 좀처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수비 허점을 틈타 좋은 위치에서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공격을 잘 만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흐트러뜨린 점이 주요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렇게 다시 쫓아갑니다. 잘 만회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좋은 드리블입니다. 끊었습니다. 베르나르두 실바. 공간으로 패스. 마르키뉴스. 길게 보내는 패스. 빠져 들어갑니다. 아, 패스가 조금 끼네요.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쉽겠네요. 오른쪽으로 쭉 파고듭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슛! 다이렉트로 한번 때려봤습니다. 아, 임팩트 제대로 걸렸었는데 아쉽겠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루이스 수아레스 오른쪽으로. 마테우스 어디로 보낼까요? 공간을 노립니다. 이건 옵사이드죠.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킥오프. 마테우스 오른쪽 잘 봤습니다. 아르투로 비달. 비달 왼쪽 측면으로.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몸을 던지는 수비. 하리 세아드 콜라시나치. 앙헬 디마리아 측면을 노렸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코너킥 찬스입니다. 아, 실수인가요?
아르투로 비달. 세아드의 콜라시나치. 디마리아. 슛! 베르나르도 실바. 지금은 백업이 늦어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과감하게 노려봤어요. 상대팀보다 슈팅수가 적다 보니 아무래도 적극적인 슈팅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크리스티안 에릭센. 줄 곳을 찾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마르키뉴스 가로챕니다. 뒷공간으로 슈팅! 골! 은바페. 키퍼와의 1대1 대결에서 득점에 성공.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부담감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이런 1대1 상황에서는 키퍼 움직임을 보고 어디로 찰지 차분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잘 처리했네요. 은바페,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코너킥. 마르키뉴스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길게 찔러줍니다. 은바페. 코케 공간으로 찔러주는 공. 루이스 수아레스 측면을 활용합니다. 잘 들어갔어요.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슈팅! 뒤부어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하릿. 오바메양 찔러줍니다. 열렸어요. 슛! 이걸 막았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자, 반격 기회입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뒤부어. 뒤부어. 전방으로 길게 패스. 벤자마. 수비를 제치합니다.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보아템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은바페
음바페 측면으로. 오 좋아요. 그대로 크로스. 한다노비치 직접 해결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베르나르두 실바. 벨로티. 골대 오른쪽.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만 살짝 빗나갔습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오! 슛! 세게 골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붙어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위치 선정과 오프도 볼 움직임이 아주 좋았거든요. 클래스를 보여준.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 멋진 승리를 거둡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스크론으로서는 기본에 충실한 플레이로 승리.